제작진은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할머니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할머니,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. 할아버지하고 손녀 제이 어디 갔어요? 우리 아들이 어디 좋은 데 데려다 줬어요. 난 잘 몰라. 치료 경과가 좋아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는 할머니. 하지만 가족에 대한 기억만은 여전히 망상 속에 남겨둔 듯 했습니다. 다음날 우리는 보호소에 있는 재영군을 다시 만났습니다. 이곳에서 학교도 다니며 안정을 찾았다는 아이는 가족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을까? 재영아, 삼촌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. 엄마하고 아빠 어디 가시고 할머니하고 왜 거기 공원에 있었어? 내가 한번 자고 일어나니까 할아버지하고 누나가 없어지고 또 한번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어디 갔고.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봐. 할머니가 엄마하고 아빠는 돈 벌러 갔고 할아버지하고 누나는 말 잘 듣고 있으면 좀 있으면 온다고 했어요. 아이는 아직도 가족들의 상황이나 할아버지와 누나의 죽음에 대해 모르는 듯 했습니다. 아이를 위해선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.